11월 둘째 주입니다. 남북 양측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해 민통선 도라선 전망대 안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려다 유엔 사령부로부터 제지당한 경기도가 부당한 개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도라선 전망대 집무실 설치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이라며 비군사적인 경기도의 고유 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라선 전망대 집무실 설치는 평화부지사가 북한과 근접한 곳에서 근무하며 한반도 평화선도 지자체로서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 의도였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13일부터는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또는 면 마스크 등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문구를 우리말과 외국어로 함께 표기하도록 시군 지자체에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과 부천, 화성, 안산 등 8개 시에서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는 외국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등록 외국인이 40만 명에 육박하고 여러 가지 안내문에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종량제 봉투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의 배달특급의 가맹 신청률이 목표치의 150%를 넘기는 등 고공행진 중입니다. 배달특급을 준비 중인 경기도 주식회사에 따르면 시범지역인 화성과 오산, 파주의 가맹 신청이 현재까지 4,500여 건을 기록하며 초기 목표치인 3,000건을 훨씬 초과한 겁니다. 배달앱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과 가맹점 확보가 관건인데 배달특급이 두 조건을 충족해 나가면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이 가능한 경기도 대표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지식이 지난 10일 기준 회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식은 현재 외국어와 자격취득, 생활취미 등 8개 분야 1,400여 개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PC와 스마트폰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수업 중인 전국 중고등학교에서는 지식이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를 원격 수업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